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예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절대 회복될 것 같지 않은 상처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회복을 얻게 되죠. 오늘 모실 분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 하십니다. 네, 고아였다가 미국으로 입양이 되신 후에요. 그곳에서 신앙이 좋은 부모님을 만나게 되면서 네.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시면서 미국 우주항공연구소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제가 조금 미리 예고를 해드리자면 네. 오늘 진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스토리가 예. 기다리고 있고요. 현재 홀트아동복지회 이사로 계신 스티브 모리슨 장로님, 이사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사님, 저 오늘 뵙기 전에 이 사연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이라고 해서 GPS. 네. 우리가 편하게 이제 길을 찾는 데 이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 이사님이 우주항공연구소에서 네. 그 GPS를 개발하는 데 함께 처음에 네. 만드신 거라면서요? 네.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예. 한 몇천 명이 아마 했을까요? 네네. 첫 GPS 인공위성이 78년대에 올라간 이후로 예. 지금 그것들이 이제 다 올드해가지고 이제 리플레이스를 해야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한 이 차세대 GPS 3 인공위성을 예. 지난 20년간 연구 개발하고 지금 여러 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편한 세상을 살고 있네요. 네. 그거 없으면 감사합니다. 아무데도 못 가거든요. 아무데도 못 가죠. 맞아요. 뭐 지도도 볼 줄 모르고 이제는 네. 예, 아주 덕분에 잘 편한 세상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뭐 이사님 이제 뭐 입양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볼 테고 네. 또 보내주신 부모님의 사랑 덕분에 이렇게 잘 자라오신 이야기를 그렇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입양의 비포와 애프터를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먼저 네. 입양되기 전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이사님이 5살 때 입양이 됐다고 하시는데 5살 때 제가 이제 부모를 잃었어요. 5살 때 고아가 되신 거군요. 고아가 됐습니다. 저하고 제 밑에 남동생이 있었는데 네네. 3살 반, 4살 정도 동생이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하고 같이 살았는데 네. 강원도 무코에서 예. 예. 근데 이제 아버지의 그 사업이 이제 무너지는 바람에 예. 예. 또 아버지가 또 술을 많이 드시게 되고 중독이 되고 네. 중독자가 됐어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집에 들어오면 늘 우리는 불불 떨어요. 아버지가 이것저것 던지고 또 어머니를 학대하고 예. 때리고 예. 그런 모습을 제가 종종 봤어요. 예, 예. 예. 그런 가운데, 어머니는 그거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예. 나가셨고요. 예, 예. 그리고 아버지는 며칠 후에, 며칠 후에 이제 경찰을 붙잡혀가지고, 예,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하고 동생만, 5살배기 애하고, 3살배기 애 두 아이가 거리를 떠돌아 다니면서, 이것저것 주워 먹고 그리고 뭐 다리 밑에서 자고 뭐 그런 나날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 아버지가 체포되시고 난 후에 이제 아이들만 남게 되면 네. 그 지역 사회에서 그 아이들을 뭐 돌보거나 어디로 보내지거나 이런 일이 없나요? 네, 그때는 그런 것이 별로 없었고 예. 이제 6.25 사변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네, 그런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았고 다만 고아원들은 있었는데. 네네. 이제 어느 신사분이 저를 이제 그 강원도의 이제 남강 애육원이라고 예. 그 시설을 한번 저를 이제 입소했고요. 아 예. 그 전에 뭐 동생은 저하고 이제 separate 됐어요. 예. 강원도에서 살면서 한 삶은 개를 파시는 이제 한 아주머니께서 예. 그 대야에 이렇게 놓고 개를 팔잖아요. 개 파시는 분이. 네. 예. 그분이 제 동생을 데려가서 키우시겠다고 데려갔어요. 아 그때 직접 계신데 데려가는 네. 걸 보셨어요? 네네. 네. 근데 좀 어떻게 동생하고 안 떨어지겠다고는 안 하셨어요? 제가 제 동생을 데려가신다고 하니까 네네. 그리고 또 새 옷을 사 입혀주셨어요. 동생한테. 네네. 근데 저한테는 안 해주는 거예요. 왜 동생을 택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예예. 예. 네.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왜 동생만 데려가고 예, 예. 나는 안 데려가냐고 했더니 예, 예. 제 한쪽 다리가 불편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보고 난 다리 때문에 데려갈 수 없다. 그렇게 하셨어요. 더 근데, 속상하네요. 근데 저는 나이가 어렸지만 네. 그래도 그
동생이란 말을 언제 좀 굶주리지 않고 동생만이라도 예예 그리고 그 길가에서 이제 살지 않고 직접 이제 가정에서 보살핌을 받고 추위에 떨지 않고 살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아유. 저는 그래도 외톨이가 됐죠. 그러니까요. 아니, 생이별을 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그 후로부터 그게 60년이 넘었어요. 예. 근데 제가 그 후로부터 한 번도 동생을 아직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아쉽게도 매스컴에도 많이 나가고 예. 신문이나 잡지에도 많이 제 스토리가 보도가 되는 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예. 그러니까 동생이라도 가서 잘 살겠지 좋은 분 만나서 잘 살겠지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가족이잖아요. 네. 문득문득 생각도 많이 나고 그리우셨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는 어머니 아버지보다 예. 동생을 제일 보고 싶었어요. 저하고 아마도 가장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서 그런 건지. 예. 네. 그래서 하루에 한시라도 1초라도 동생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없어요. 어머나. 예. 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예. 하나님 부디 동생이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정말 건강하게 잘 살아가기를 그런 마음입니다. 후회는 안 하셨어요? 그때 내가 동생 보내지 말고 끝까지 나랑 같이 있을 걸. 네, 엄청 후회했죠. 후회하셨어요. 네, 제가 참 동생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네. 뭐 거리에서 뭐 주워 먹고 쓰레기통 뭐 어떤 때는 저 뭐 음식 파는 사람들이 동정하는 마음으로 우리한테 음식도 주고 했는데 그 아까 그 삶은 게를 파시는 아주머니가 있었던 것 계셨던 것처럼 예, 예. 근데 누가 이렇게 저희에게 빵이나 과자나 이런 걸 주면 제가 4분의 3은 제가 먹고 4분의 1한테 제 동생한테 줬어요. 보통 반반 날로 먹을 텐데 더 많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욕심쟁이 형이었어요. 아, 일단 내가 배고프니까. 근데 욕심이었죠. 근데 그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고아원에서 들어가서 네. 정말 동생이 보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아. 그래서 혼자 언덕에 앉아가지고 참 동생만 생각하면 그럼요. 참 많이 아팠고 동생한테 엄청난 후회감, 죄책감도 있고 잘해줬을 예. 걸, 내가 그때 왜 잘하지 못했을까. 너무나 제가 후회하는 그런 시간이 많았습니다. 지금 아까 각종 언론을 통해서 동생을 찾고 싶다고 밝히셨다고 했는데 네. 요즘 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 방송을 많이 보시니까 네. 전 세계 많은 분들이 보시거든요. 네. 정확하게 그 동생분 성함과 좀 네. 특징을 좀 말씀해 주시면 혹시 좀 찾아볼 수 있을지 않을까 네. 혹시? 네. 예, 성함은 기억, 동생 이름은 합니다. 기억나요? 합니다. 네. 예. 그 최대천이라고. 최대천. 네. 예. 그래서 한때 제가 한 20년 전에 예. KBS에서 이제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그 방송에 나온 적이 있어요. 네네. 거기에 이제 아침마당에 제가 출연하게 됐는데. 네네. 거기서 제가 뭐 강원도 무코 풍경을 쭉 설명드렸어요. 예. 아침에는 예. 배가 떠돌아다니고 해가 딱 오르고 예. 예. 갈매기가 막 날아다니고 뭐 아름다운 곳이죠. 예, 예, 근데 아주 그 아름다운 풍경이었는데 예. 저희들은 이제 오막살이 조그만 지푸라기 그 오막살이에서 언덕에서 살고 있었는데 예. 그런 스토리를 나누었더니 예. 대구에 계시는 한 아주머니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예. 본인이 우리 집 옆에 살았던 누나였다고. 어머나. 예, 그래서 저는 뭐 두 살, 뭐 세 살 예, 예, 그때쯤인데. 예. 근데 뭘 하셔요? 네, 예, 그분이 제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상황을 예. 설명해 주셨어요. 아. 그래서 두 분이 돌아가시고 돌아가셨대요. 네, 네. 아쉽게도 그분이 저희 아버지의 성함과 어머니의 성함을 기억을 못 하셨어요. 아, 그분도 어렸을 테니까. 네, 네. 예. 네.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예. 제가 그때 당시 동해시에 가서 이제 기록을 보려고. 예. 네. 근데 아버지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예. 기록을 찾을 수 없었어요. 예. 예. 네. 네. 그래서 그런 아픔이 있었고 그 아주머니로부터 그 이것이 인생이다 그 예. 아침마당에 예. 출연했을 때 그때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었죠. 예. 그러면 네. 이사님은 원래 한국 이름은 혹시 아세요? 네. 예. 제 이름이 최석춘이에요. 최자 석자 춘자. 근데 제가 이제
자라면서 예. 특히 그 한국 사회에 들어갔을 때 예. 뭐를 잘 알게 됐냐면 보통 이 시블링 그러니까 형제들은 예, 예. 이름이 같으려요. 예. 근데 얘는 최대천이고 나는 최대춘이고 최석춘이니까 그거 뭐가 틀렸지 좀 예. 이상하다 했는데 그 대구에 계신 아주머니께서 대개 이름은 석춘이가 아니고 석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석춘을 알고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천차 돌림이었군요. 네, 천이었어요. 천. 굉장히 그때 알게 됐어요. 똑바로 기억하고 계셨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동생은 최대천. 천이고요. 네. 예. 어딘가에 건강하게 계시겠죠? 네, I hope so. 예, 만약에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신다면 네. 뭐 요즘 그러면 나이가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동생분이? 뭐 저보다는 한 살 아니면 두 살 어리니까. 두 살 어리고. 네. 그러니까 사실 이사님도 본인의 나이를 정확하게는 모르시기 때문에 네. 대략 이제 네. 예 우리 이사님보다는 한 두 살 정도 어린 네. 동생분 최자 네. 대자 첫자 네. 네. 예 가진 동생분 이 방송 보시고 혹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꼭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예 네. 네, 현재 제 서류 기록으로는 제가 나이가 65세예요. 65세시고 네, 만 65세인데 그러니까 비슷한 그런 네, 나이시겠죠. 네. 아 부디 꼭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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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정말 많이 공유도 좀 해주시고 그래요, 그래요. 네. 예, 그런 네. 무코항에서 자라셨고 네, 동해 무코항에서 자라셨고 일단 그 개를 파는 사장님이 데리고 갔다고 네. 하니까 네. 제가 볼 때는 한국에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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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계속 네, 또 네. 기도하셨으니까 네. 네. 또 그렇게 인도해 네. 줄 거라 생각하고요. 예. 이사님 그 아까 말씀해 주시기로 애육원이라는 곳에 잠깐 들어가셨다가 네. 거기서 이제 홀트로 다시 네. 입소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 홀트에서 다리 수술도 했어요. 해 주신 거예요? 아. 네. 그 얘기 좀 해 주시죠. 네. 그 수술을 이제 그 서울대학병원까지 가서 했는데 네. 이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그때 당시 예, 예. 조금 이렇게 더 좋아지기는 했죠. 예. 그 정도로. 근데 다리는 왜 다치셨던 거예요? 다친 것보다 무릎에 무슨 병이 걸린 것 같아요. 아. 그래가지고 이 다리가 펴지지 않고 예. 더 굽혀지지 않고. 어릴 때부터? 네, 어릴 때부터. 장애를. 그래서 이 다리를 완전 핀 거예요. 아. 무릎뼈를 빼고. 예. 예. 그럼 홀트에 들어가셔서 하나님도 만나게 되신 건가요? 네. 그 거기서 이제 자라면서 예. 정말 저는 저 거기 이제 원생 아이들하고 친구들하고 아주 재미있게 지냈어요. 네. 저한테는 너무나 큰 추억이에요. 거기가 네. 산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개구리 잡고 뱀도 잡고 네. 군인 놀이하고 새청으로 서로 싸우기도 하고 정말 저한테는 축복되는 삶이었어요. 근데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서울에서 한 전도사님 부부가 매 화요일 날마다 이제 일산을 가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예. 성경 공부를 했어요. 예.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근데 그분이 참 탤런트가 많으셔서 아이들 뭐 30, 40명이 있는 아이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그 목사님 설교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예. 예. 그때 그럴 때마다 항상 그 목사님께서 전도사님께서 영접 기도를 해요. 끝나고 나서.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싶으신 분은 손 드세요. 네. 해요. 그러면 이쪽에서 아이들이 손 들어요. 저는 좀 몇 개월인지 모르겠지만 네. 설교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정말 나도 구주가 필요하구나.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해서 그때 나이가 9살. 네. 예. 그 어린 나이였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네. 저도 손을 들었어요. 네. 예. 그래서 손을 들고 이 전도사님이 이제 남아서 같이 기도하자 네. 해서 이제 영접 기도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아멘 하고 딱 끝났는데 무슨 천둥이 치고 막 비바람하고 막 감정이 막 솟아 눈물 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네. 아무런 그게 없었어요. 네. 예. 그래서 좀 실망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안 들어오셨나 예. 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네. 그러면서 좀 내가 좀 잘못했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네. 그 일주일 후에 그 전도사님이 또 오셔가지고 비슷한 설교를 하시면서 또 저희들에게 도전을 주셨어요.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으신 분 손들으라고. 네.
그때 제가 또 들었어요. 네. 아마 과학자의 기질이 거기서부터 이제 네. 보인 것 같아요. 네네. 맥시얼 하려고. 완벽히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손을 들었는데 이제 영접기도를 하려고 몇 아이들하고 좀 만났는데 네. 전도사님이 저를 보시고 너 지난주에 기도하지 않았냐고. 영접했잖아. 아 근데 전도사님 제가 확실히 하지 않아요. 막 번개치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아 걱정 말라고 믿음으로 이제 마음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라고. 그때 제가 정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때가 바로 그때였다고 예. 저는 믿습니다. 아, 그렇게 이제 뭐 천둥 번개를 안 쳤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삶이 좀 변화가 생기던가요? 네. 뭐 갑작스럽게 이제 뭐 생긴 거는 없는데 네. 한 가지가 우리 원생 아이들끼리의 그 아주 안 좋은 습관이 있었어요. 네. 이렇게 창고에 미국에서 온 캔푸드 뭐 파우더 밀크, 초콜릿 밀크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면 저희들이 어떻게 열쇠를 따가지고 들어가서 훔쳐먹고 그런 것이 종종 있었어요. 어떤 때는 뭐 우유도 훔쳐먹고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딱 생각을 해보니까 네.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버릇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 뭐 창고 가자 하면 나는 안 가겠다. 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네. 그런 저 훔치는 거 이런 것을 그때 그 나이까지만 해도 했는데 네. 이상하게 no interest.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졌어요. 없죠. 네, 이거 정말 잘못된 거다. 제가 확실히 알고 네. 그때부터 뭐 그런 유혹이 없었어요. 착한 어린이가 됐네요. 그렇죠? 말 잘 듣는 어린이. 그럼 그렇게 이제 홀트 아동복지에서 시간을 보내시다가 네. 몇 살 때 입양을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62년대 들어가서 네. 70년대 입양이 되었어요. 예. 네. 그래서 8년을 살았죠. 그러면 이제 한 14세, 15세 네. 나이로 한 중학생쯤 된 나이인데 네. 그 나이에 입양이 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렇죠. 예, 그때 당시에는 가난의 길도 많이 갔고 네. 그리고 뭐 5-6살 아이들도 많이 갔어요. 네네네. 나이가 좀 많으면 8-9살까지 갔는데 14살짜리가 간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거든요. 드문 경우죠. 네, 그래서 그래서 제 아버지가 좀 청와대에다가 편지까지 써 보내면서 뭐라고요? 입양하게 해달라고? 네, 이 아이를 꼭 그러니까 그때 당시 법으로는 이제 14살 되면 예. 입양을 못 가도록 돼 있었어요. 아. 제가 13살 말이었거든요. 예, 예, 예. 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 급하시니까 네. 그렇게 편지를 보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 미국 부모님은 왜 입양을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셨죠? 거기에 대한 스토리가 좀 있는데 네네. 제가 입양되기 전 2년 전에 예. 그러니까 슬하의 일남 이녀의 자녀가 있었어요. 예, 3남을 두셨고 네. 근데 제가 가기 전에 2년 전 예. 같은 공원에서 호녀라 제임스라는 호녀라 동생을 저하고는 혈연 관계가 없는 예, 예. 그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먼저 입양하셨고 네. 예. 그 아이가 네 번째 아이가 되고 네. 제가 2년 후에 다섯 번째 자녀가 예. 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제 위에 누나가 계시고 예. 제가 가운데 있고 막내 동생들 남동생 둘이 있어요. 예, 예. 근데 제가 이제 몰슨 가정을 가서 자라면서 어머니 아버지께서 저한테 아주 재밌게 또 즐기면서 얘기하는 네. 그분들 얼굴이 확 펴요. 그 얘기만 하면 뭐냐면 어떻게 해서 나를 결정하게 되었는가. 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알게 된 사실인데요. 우리 와이프가 제 아내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네. 그 얘기를 못 들었는데. 예. 제 아버지를 만나러 갔을 때 예. 아버지께서 제 아내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스티브를 입양할 때 본인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물어봤대요. 예.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번 크리스마스 때 제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네. 알려주십시오. 네. 그런 기도를 드렸을 때
입양을 또 하는 두 번째 아이를 입양하는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아, 입양을 또 해라. 네. 아. 그때 이제 미국의 홀트 잡지에 예. 이 뭐 두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소식지가 있었어요. 네네. 이제 소식이 나오면서 맨 뒤에 한 두 서너 페이지에 가정이 필요한 아이들 해서 사진이 쭉 나와요. 네네네. 거기에 제가 등장한 거예요. 아. 13살짜리가. 다 큰 애가. 예. 네, 보이스카우트 유니폼을 입고 어. 그 밑에 뭐 한쪽 다리가 불편하지만 아. 얘는 13살이고 14살 되면 입양이 못 됩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뭐 기독교 아닙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정보가 나와 있는 거예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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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거를 보는 순간 제 아버지가 눈을 떼지 못했어요. 여러 아이들이 많았는데 저를 보는 순간 마음에 자기가 확신감을 가졌다고. 아, 예구나. 딱. 근데 어머니는 예. 의심이 걔는 너무 나이가 많아요. 그렇죠. 문제가 많을 거예요 하면서 네네네. 뭐 9살짜리를 예. 얘는 어때요 하면서 아버지는 너 바로 얘야. 그리고 또 어머니가 겁나가지고 그럼 얘는 어때 10살짜리를 찍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아니야 얘야. 얘가 우리 아들이야. 그래가지고 하도 아버지 근데 참 신기한 거는 가족에서 살다 보면 어머니가 많은 것을 주장을 해요. 네. 그리고 아버지는 신사분이기 때문에 네. 보통 때는 어머니한테 자기 의견도 예, 내려놓고 어머니한테 따라가는 네, 이제 양보를 하는 네. 근데 이상하게 그날 저 사진을 보더니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저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진짜로 이제 바로 이 사람이 그렇네. 이 아이가 네. 너의 아들이라고 가르쳐 주신 네.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승부를 결정하기 전에 예. 어머니가 그래도 의심이 좀 있으니까 2년 전에 입양한 제임스를 불러다가 예. 혹시 너 이 얘를 아냐고 아. 예. 그랬더니 제임스가 한 말이 딱 두 단어. get him. 아, 게리아 데려오라고. get him. 예. 야, 제임스도 큰 역할을 했네. 결정이 된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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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참 그날 태평양을 건너서 하는 아버지로부터 제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입양이 안 되는데 청와대에 친필로 편지까지 보내셔서 네. 그러니까 제가 난 이 아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네. 보내신 네.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아, 진짜 감동이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님과 또 그 제임스의 마음까지 전부 네. 이사님을 선택하게끔 타입을 네, 하셨네요. 네, 감사한 일이죠. 네. 네. 정말 네.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도 있고 또 새로운 가족들이 생긴다는 설레임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너무 자아가 이제 확립된 나이잖아요. 그렇죠. 한국 문화에도 너무 적응이 돼 있고 네. 그러니까 낯선 그쪽으로 네. 가서 네. 좀 힘드셨을 것 같기도 하다는 네. 생각이 어때요? 들어요. 제가 한국을 떠나서 미국을 갈 때 가방을 하나 가져갔어요. 예. 그 가방에 이제 신구약 성경책이 하나 있었고 윷놀이가 윷놀이 할 때 하나 있었고 그리고 제가 쓰던 일기책이 있었어요. 네. 중학교 2학년 광성중학교 다니다가 갔었거든요. 네네. 2학년 다니다가 갔는데 그리고 제가 친구들하고 가장 즐겨 놀던 화투 한 덱을 아 중학교 때 이걸 하셨어요? 네. 화투를? 그래서 갬블링이 네. 연결이 그러니까 한 가방에 성경책하고 화투가 네. 같이 실려갔던 네. 거죠. 네, 그래서 거기 가서 첫날을 아직도 기억을 해요. 예. 이제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네. 제 집이 거긴 줄 알았어요. 아, 거기 아니에요? 근데 비행기를 다시 타고 어디를 가야 된다. 아. 생전 들어보지도 네네. 못한 도시인데 솔렉시티, 유타. 솔렉시티. 네, 거기에요. 예. 저는 뭐 몰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예, 예, 예. 아무튼 아버지가 집이 거기니까 가족이 네. 거기니까 거기 이제 비행기 타고 갔는데요. 예. 비행장에 딱 내려가지고 이제 파킹 자원으로 가는데 차들이 막 여기저기 번쩍번쩍하는 거예요. 네, 네. 뭐 빨간색, 파란색, 예, 예. 막 처음 아주, 보는 차들. 네, 네. 자동차의 나라니까. 네, 네. 그렇죠. 주로 그 전에 한국에서 봤던 뭐 세단이 다 까만색이잖아요. 예, 네. 네. 너무나 골고루 가 있고, 예. 아 이제 좀 아주 해가 아주 너무나 선샤인하고 네. 아름다운 날이었는데 예. 멋있는 차들 하나하나씩 다 지나가면서 네. 갔던 곳이 예. 아주 낡아빠진 그 올드한 그러니까 우리말로 똥차 네, 네 똥차죠. 네.
아, 지금 죄송합니다. 근데 70년도였는데 56년도 차를 그리고 아. 겉에가 녹이스럽고요. 왜냐면 아. 눈이 많이 오고 소금을 많이 뿌리니까 아, 그렇죠, 겉에가 그렇죠. 막 양쪽으로 녹이스런 차. 예. 그리고 안에 탔더니 어폴스터리 이런 지붕에서 천이 막 떨어지고 막 그런 정도였어요. 예예. 예. 아, 그 차를 타는데 아, 우리 가정이 가난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미국으로 제대로 온 것인가 이런 아, 생각 됐고 그 전에 한 일이 또 하나 있었는데 네. 샌프란시스코에 그때 당시 오는 아이들이 한국에서 입고 온 옷, 신발, 네. 반스까지도 네. 완전히 다 이 가정에서 보내준 옷을 다 갈아입어야 돼요. 아. 아마 뭐 이나 뭐 이런 그렇지. 것들을 아. 질병을 달고 올 수 예, 있으니까 예. 예. 그래서 제가 한국을 떠났을 때는 구두를 신고 새로운 바지 새로운 셔츠를 입고 네. 왔는데 예. 어머니 아버지께서 어, 보내주신 그 옷을 입고 깜짝 놀랐어요. 청바지인데 어. 여기저기 막 구멍이 났고요. 아, 정말. 밑에 막 그때는 그게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아, 그렇죠. 네. 요즘에 치어진 청바지 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낡은 그 달, 다른 거. 네. 네. 다른 거. 네. 네. 그리고 운동화를 보내주셨는데 네. 막 구멍이 여기 막 나고요. 그러니까 아 여기서 입던 옷이 날 뻔했네요. 훨씬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갈아입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제 남동생이 같은 나이 또래 남동생이 예. 제임스 말고 마크라고 예. 예. 그 동생이 신고 입던 그 바지를 저한테 보내준 거 셔츠하고 저는 구두 아,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네? 그리고 바지 새로운 셔츠 이것도 입고 왔는데 이걸 벗고 이걸 입으라니까 이 황당한 거예요. 네. 보통은 이걸 입다가 일로 가야 되는데 네. 이걸 입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입었죠. 입고 예. 이제 갔는데. 참 가난한 집인가 또 그 차를 보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이고 잘못 왔다. 아 근데 아, 그 아버지께서 이제 저를 반가워하시면서 네. 따뜻하게 이제 저를 데리고 그 갔는데 네.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제 뭐 집은 뭐 보통 수준의 네, 네. 이제 집이었는데 거기 이제 형제 자매들이 다 기다리고 있고 아. 그래서 너무 저 아주 피곤한 하루였죠 그때. 예. 그래도 어떻게 가보니까 좀 홈 스위트 홈 같은 네. 느낌은 들던가요? 뭐 처음에는 좀 낯설기는 했는데 예, 예. 그래도 이 친절하게 또 따뜻하게 반겨주시니까 예. 정말 제가 웰컴 홈을 느꼈고요. 예. 그리고 제가 집에 들어가면서 이 본 것이 뭐냐면 네. 예, 부엌을 지나가게 됐어요. 예, 예. 부엌을 지나가는데 카운터에 네. 뭐 이제 김치병 같은 게 뭐 하나 있었어요. 김치병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 김치가 아닌데 하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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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는 빨간데. 네. 근데 좀 궁금해가지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오셔서 네. 본인이 직접 만든 김치래요. 아, 이사님 오신다고 네. 그걸 만드셨구나. 저를 이제 편안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아, 근데 그것을 어떻게 만들게 됐냐면 몇 개월 전에 샌프란시스코를 이제 들려서 거기 한국 식당을 한번 들린 적이 있어요. 가족하고 예, 예.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김치를 처음으로 뭐냐면 제 혼혈아 동생이 김치 얘기를 많이 하니까 아. 김치를 처음으로 맛보신 거예요. 근데 그 기억으로 아 그러니까 한번 맛봤던 김치를 그냥 기억으로 이렇게 만들면 비슷해지지 않을까라는 네, 기억으로 그거예요. 만드신 거군요. 네. 이제 미국의 개척 정신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 예, 예, 그거를. 그래서 김치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냥 배추를 쓰지 않고 양배추를 쓰고 네, 네. 김치가 이제 예, 김치에다가 마늘 넣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시고 양파를 잔뜩 썰어 넣고 아. 그리고 김치가 쉬었다는 그 기억으로. 네. 그냥 비니거 식초 그것도 이제 식초 중에 아주 냄새가 지독한 사이럴 비니거가 있어요. 예, 예, 예. 그거를 넣었어요. 주로 이제 사라다 발감 그런 것 있는데 그리고 김치가 그 매웠다는 그 기억으로 고춧가루를 넣어야 되는 걸 모르시고 예. 후춧가루를 잔뜩 뿌려서 만들었어요. 한번
집에 가서 만들어 보세요. 아니, 해보세요. 아니 상상을 초월한 김치인데 전 이 세상에서 제일 눈물 나는 김치인 것 같다. 그 마음이. 그 마음이. 예, 네, 그래서 근데 드시고 김치 진짜, 맛은 아주 개성한 맛이에요. 그렇죠, 그렇겠죠. 거기 뭐 식초도 전혀 네, 생전 맛보지 못한 그런 맛이었는데 네. 그러자 14살짜리 저인데 그래도 어머니의 마음 진심은 제가 이해할 수 있었죠. She's trying very hard 그러니까. to make me comfortable. 예, 네, 예, 그런, 네. 그걸 만드시면서 기다리는 그 마음이 맞아요. 네. 우리 아이가 이걸 먹고 한국을 그리워할까 봐 네. 그걸 열심히 그렇죠. 상상 속으로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물론 그때도 감사했지만 어머니를 네. 이해하고 그런데 이제 제 동생하고 밥을 먹으면서 한 일주일, 2주 동안 그것을 억지로 그냥 잘 넘어가지도 않는데 네. 너무나 괴상한 맛인데 그냥 억지로 먹었어요. 성의로 봐서. 네. 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또 한 병을 만들었어요. 언제 애들이 맛있다. 그게 고통이에요, 고통. 근데 그래도 뭐 나중에 뭐 우리가 저 마늘도 넣고 뭐 이제 해가지고 뭐 네. 뭐 그래도 이 김치는 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예. 아니 근데 사실은 이 음식도 이게 문화잖아요. 네. 그렇죠. 문화가 다른 거에 있어서 너무 힘든 건데 네. 이제 처음 가셔가지고 너무 낯선 게 일단 뭐 피부색도 다르고 네. 제일 중요한 게 언어잖아요. 언어도, 네. 그렇죠. 언어도 안 통하고. 네. 근데 그런 모든 게 다 다른 상황에 어떻게 조금씩 적응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예, 예. 네, 참 적응은 그래도 제가 잘한 편이에요. 예. 근데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이제 가서 그런 건지 제 습관이 매일마다 이제 한국에서 가져온 성경, 일기 쓰고 또 잠자기 전에 성경책을 한 장씩 꼭 읽었어요. 네. 그런 습관을 가졌고 그리고 또 5남매가 있으니까 형제 자매가 이제 있는데 다들 백인이었죠. 혼혈화도 완전히 얼굴이 백인 같아요. 아 백인 혼혈이요? 네. 예. 네. 우리가 이제 모이면 이 바닥에 앉아가지고 거실에서 네. 주로 하는 게임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모노폴리, 아, 네. 뭐 블랙잭 21, 뭐 21, 예, 라스베이거스 하는 아, 그런 카드 것들. 게임 같은 거. 예, 그런 네. 것을 저한테 다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재미있게 이렇게 여러 카드, 보드, 다른 종류의 보드 게임도 있는데 예. 그걸 다 아마 그러면서 이제 적응하는데 참 쉬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형제 자매들이 잘 해주니까 그러니까 저를 네. 포함해주고 예. 그런 건데 그렇게 놀다가 저한테는 아주 이상한 아이디어가 하나 생겼는데. 아, 얘네들한테 화투를 가르쳐주면 어떨까? 한국어를 또 이거 빠지면 깜짝 놀랄걸. 제가 화투를 가지고 왔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똥 싸고 이런 거 깜짝 화투를 가르쳐줄까 해서 네. 얘네들한테 앉아라. 네. I wanna teach you Korean card game. 한국에서 가진 카드 게임을 네. 가르쳐주겠다고. 네. 그래서 번호가 없잖아요. 네. 이름 보고. 근데 참고 얘네들이 잘 배우더라고요. 네, 이거는 1번이야. 2번. 네? 두 시간 만에 미나토 화투를 가르쳐줬어요. 어려웠을 텐데. 네, 미나토 기본적으로 화투를. 게임을 하던 또 있어요. 네, 그렇죠. 뭐 광 팔고 이런 것도 이제 익숙해지면. 그래가지고 네. 제가 그래서 이 빨간 스트라이프 이거는 홍단이야. 30점. 그리고 파란 것도 청단이고 이거는 30점. 광 이거는 20점. 이거는 조심해. 이거는 똥이야. 이렇게 진짜 재밌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재밌네요. 재밌어하죠. 네, 재밌어요. 잘 놀았어요. 그리고 수영하는 줄 모르고. 네, 그러니까 이제 백인 네 명하고 네. 동양의 하나가 앉아서 화투 치는 모습 어디서 볼 수 있겠습니까? 와, 진짜 영화 그러네요. 있습니까? 소설에 있습니까? 그러네요. 네,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번딩 시간을 가졌어요. 예, 네, 예. 네. 그리고 저는 다른 아이들보다는 공부 기질이 좀 있어가지고 예. 학교에 가서 집에 들어오면 이제 저녁 식사하고 우리는 저 take turn 하면서 네. 순서대로 이제 설거지를 해요. 네. 아. 네. 네. 엄마만 하는 게 아니야. 엄마는 아예 안 해요. 네. 우리 아이들이 다 해요. 네. 네. 순서를. 엄마는 옆에서 김치 담그시고. 후추 뿌리고. 네.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이제 뭐 식사가 끝난 후에 저는 방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누나가 이제 와서 네. 노크를 해요. 예. 스티브야 우리 화투하자. 어떻게 중국 그 맛을 알았다. 네. 그럼 나가서 또 몇 시간 하고 네. 그런 아주 정말 즐거운 추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제가 누님들을 만나면 그 얘기를 종종 해요. 예. 그때 너무 재밌었다고 막 웃고 그래요. 제가 볼 때 그 미국에 거의 타짜 되신 거 아니십니까? 거의. 네. 아니 지금 얘기만 들어도 부모님께서 이 자식들을 사랑 얼마나 사랑으로 키우셨는지 느껴지고 네. 어떻게 보면 왜 이사님이 14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셨나를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 14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선한 아이가 될 때까지 여기서 이미 선한 아이로 만드셔서 네. 그 후에 그 가정에 보내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죠? 네. 네. 사춘기 나이에 굉장히 반항할 수 있는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아까 영접을 하고 네. 성경책을 챙겨갈 정도의 네. 신앙을 미리 선물하시고 네.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모리슨 선생님 댁으로 보내신 것이 아닌가 네, 생각이 드네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어떤 네. 부모님이셨어요? 아 정말 제가 이제 제 부모님 얘기를 하면 네. 닭살이 올라와요. 어머나 어머나. 아,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한다면 I get goosebumps. 아, 구스. 예. 네. 아, 네. 그래서 거기 그래. 구스밤스라 그래. 근데 목사님도 그러시겠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이제 제 어머니 아버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대 받은 생 아버지 네, 어머니로 네. 이제 아, 어머니는 괜찮은데 네, 아버지로부터 네. 이제 아주 안 좋은 임프레션을 받고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워낙 안 좋았거든요. 네. 한이 많았고. 네. 근데 그러니까 존 모리슨 아버지를 보면서 네. 상당히 제가 많은 것을 배웠어요. 네. 예, 들어간 이 매일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이 이제 아침이 되면 이제 아침 식사를 잠옷바람에 식탁에 앉아가지고 네. 뭐 저 여러 가지 아침 식사를 먹는데 네. 아버지께는 다 이제 드레스업하고 양복을 입고 집을 나가면서 꼭 아이들 보는 옆에서 어머니를 꼭 껴안아줘요. 어머니는 아직도 이런 컬러, 뭐 또 잠옷 이런 걸 끼고 있는데 예. 어머니를 꼭 껴안아주시면서 키스해 주셔요. 아. 예, 하루 잘 지내라고. 예. 예. 그리고 또 퇴근길에 또 집에 오시면 어떤 때는 어머니가 이걸 아직 풀지도 않았고 예, 어머니가 엄청 이걸 하시네요. 그런데 어머니를 또 제일 먼저 찾으시고 네. 하루 잘 지냈냐고. 네. 또 키스해 주시고 네. 저는 그런 걸 볼 때 참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죠. 네, 처음 보는 모습인데 처음에는 좀 어색했는데 이게 진짜 따뜻한 일이구나. 아, 이렇게 네. 엄마를 사랑하는 아빠들도 네, 있구나. 네. 맞아. 그 모범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네. 그리고 어머니가 식탁에 앉으시면 또 늘 의자를 갖다 대주지 않나. 아이들 앞에서 등을 쓰다주면 안나. 그런 아주 따뜻한 뭐라고 사랑의 그러죠? 표현? 네, 사랑의 네. 표현을 많이 해주신 것을 보고 제가 그때 꿈을 갖게 됐어요. 어떤 꿈이냐면 나도 이 다음에 크면 저렇게 멋진 아빠 같은 사람이 돼요. 감동이네요. 감동이네요. 네, 나도 나중에 커서 결혼하면 아내를 저렇게 사랑해야겠구나. 그렇죠. 학창 시절 공부는 어떻게 잘 하셨어요? 미국 가서 공부하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네. 특히 그 광성중학교 다닐 때는 네. 제 성적이 안 좋았어요. 네. 가장 하지 못한 과목이 뭐였냐면 수학. 예. 제일 싫어했던 과목이고 네네.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제가 예. 노력도 안 했어요. 예. 예. 근데 다른 과목은 뭐 한두 번 읽으면 내용을 거의 다 기억하는 듯 했는데 좀 뭔가 좀, 예, 좀 이상했어요. 근데 네. 이제 제가 미국 가정으로 이제 미국으로 입양돼가지고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정말 안정감 그리고 사랑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제 뭔가 풀렸어요. 근데 이상하게 더 힘든 언어로 제가 수학 공부를 하는데 더 잘 돼요. 왜 그 공식들이 머리에 쏙쏙쏙 들어오는지. 놀랐어요. 아, 이게 별거 아니었구나. 괜히 내가 물론 노력도 안 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공부에 대한 열정이 막 생기고 막 하고 싶어하고 또 꿈을 갖게 되고
아, 그때 제가 참 그 그렸던 거는 이제 저희한테 이제 롤 모델이었고 히로였던 그분이 이제 닐 암스트롱이었어요. 아. 네. 아, 나도 우주인이 될 수 없을까. 아. 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제가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물리도 하고 또 화학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제 들어간 데가 이제 펄드 대학이었어요. 펄드 대학. 네. 엄청 센 학교잖아요. 거기 이제 우주인들을 가장 많이 네. 배출한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도 아직도 우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사람들 중에 3분의 1은 우리 학교 출신이에요. 아, 그래요? 네. 네. 닐 암스트롱이 제 선배고. 아. 네. 그래서 그런, 참 신기해요. 이제, 졸업하기 전에 이제 밥 한 거기, 한 공기도 못 사는 제 주제에 네. 미국에 가서 그런 교육을 받고 성장해서 네. 정말 대기업체 몇 군데서 취직 오퍼를 받고 인공위성 학자가 된다는 게 엄청난 지금 제가 그걸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해도 그게 잘 믿기지가 않아요. 실감이 안 나고 길거리를 다니던 그 고아 소년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다 힘든 가운데서도 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믿습니다. 그 펄드 대학도 물론 그 학비가 좀 비싸지 않았겠어요? 네. 예, 어떻게 다 감당하셨어요? 그 오리스 아버님께서 어떻게 다 그 다섯 오남매들 다 학비 어떻게 되셨을까 궁금한데요. 네. 아버지 어머니께서 예. 그 대학비를 그 비싼 대학비를 예. 다 대주셨어요. 네.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은 너는 학생이야. 공부에만 열중해. 돈 같은 거 걱정하지 마. 예. 아빠가 다 대줄 테니까. 어머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무 걱정 없이 아르바이트도 안 하고 어머나.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예. 이제 취직돼서 인공위성 연구원이 돼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요. 네네. 나중에 알게 된 소식 사실이 뭐냐면 네. 저를 그 비싼 대학에 보내주시려고 아버지께서 이 대출을 은행 융자를 얻으신 거야. 은행에 가서 돈이 없어서 네. 그래가지고 그것을 또 저한테 하나도 알려주지 않으시고 제 모르게 그냥 하신 거야. 제가 그 사실을 들었을 때 너무나 감동받아가지고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모아둔 돈을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동남아 구경 시켜드렸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또 들리고 그리고 이제 대만에 네. 그 어머니 쪽으로 이제 여동생이 한 분 계셨는데 예. 예, 그분하고 저 남편 되시는 분이 대만에 선교사로 갔었어요. 예. 35년 동안 계속 제 어머니한테 한번 놀러 오라고 예. 대만으로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예, 그러다가 제가 그 기회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 대만도 가셨어요? 네. 그래서 대만 가서 거기서 한 달 계시면서 또 이제 홍콩 뭐 싱가포르, 방콕, 아시아 투어를 하신 거예요? 예, 이런 걸 하면서 이제 한국 다시 들려서 이제 미국으로 왔거든요. 예. 가셨는데 예. 아버지 어머니께서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자랑하는 거예요. 바로 이 아들이 우리 동남아 구경 시켜줬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말씀 하셔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니. 어머니 아버지께서 저한테 해주신 것이 얼마나 더 많은 건데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때 그런 걸 생각할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갖고 계시는 마음이 아닐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양자로 아들 딸로 삼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가지고 봉사도 하고 섬기고 이런저런 뭐 선교도 가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향한 따뜻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네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걸 예. 제가 깨달았어요. 그냥. 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졸업하기 직전에 예. 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네네. 네,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트리플 바이패스, 혈관이 세 군데가 심장에 막힌 거예요. 네. 그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서
예, 제가 가슴이 아주 덜컹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숙사 그때 그 파이널 시험을 봐야 되는데 네네. 그걸 봐야지만 졸업을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매일매일 걱정하면서 기도도 하고 침대 옆에서 기도, 네. 기도했던 그 모습 기도가 생각나고 근데 감사하게도 아버지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됐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제가 졸업장을 받고 네. 비행기를 타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공항에 나와주시고 제가 예. 같이 저 아버지가 계시는 예.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네. 거기 이제 제가 찾아갔을 무렵에는 아버지가 정신을 차리셨어요. 다행히 깨어 계셨는데 졸업장을 들고 제가 아버지 곁으로 갔어요. 아버지, 접니다. 그래서 아버지 손을 꽉 잡아줬더니 손이 아주 차가워요. 네. 네. 그러면서 아버지, I have something for you. 제가 선물 하나 가져왔습니다. 하면서 졸업장을 드렸습니다. 네. 아버지께서 그거 약하신 가운데 창백한 얼굴로 이런 것들을 막 코에서 막 팔에서 이제 달려 매달려있는 그런 예. 상황에서 졸업장을 가슴에 딱 피시더니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천천히 읽어 내려가시는데 아, 제 마음이 그냥 아, 정말 감동이 넘쳤어요. 정말 약하게 누워 계시는 그 네. 아버지셨지만 저에게는 엄청난 영웅이시고 또 히로, 롤모델 이런 아버지께서 너무나도 저한테는 정말 강한 스트롱한 그런 아버지셨던 것을 제가 그날 느꼈어요. 아버님은 누워서 또 얼마나 감동받으셨겠어요. 그래서 우리 스티브가 엄청난 선물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픽해서 여기까지 넘어왔던 14살의 그 스티브가 이렇게 훌륭하게 졸업장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로또 잭팟을 얻었다고 하잖아요. 맞네요. 농담이지만 아니 정말 맞네요. 네. 아버님께서 어떤 얘기를 좀 남겨주시던가요? 네. 이제 아버지가 이제 회복되기 위해서 네. 아버지를 이제 회복하는 도움이 되기 위해서 네. 제가 LA로 나가서 일하는 것을 한 달 연장하고 예. 아버지 이제 회복하는 데 많이 도와줬어요. 심부름도 예. 하고 예. 요리도 해주고 물도 갖다 주고 뭐 이것저것 다 했는데 가장 소중한 시간은 바로 아버지하고 같이 앉아서 TV를 보거나 또 제가 아버지 팔뚝을 붙잡고 거리를 한 바퀴 이제 왜냐하면 회복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팔을 붙잡고 이제 걸어 다니면서 앞으로 여자는 어떻게 꼬시는가. 아버지의 비법을 저한테 가르쳐 주셔서 그리고 왜냐면 본인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성공으로.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그 LA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반드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 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그러면서 저한테 아주 참 가슴 깊은 감동의 말씀을 몇 마디 해 주셨는데 그 한 달간의 그 기간이 저한테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기회였다고 저는 봅니다. 하루는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스티브야, 우리가 너를 입양할 때는 네가 가정이 필요했고 부모가 필요했고 너를 도와주려고 입양을 했는데 오히려 너를 통해서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받았구나. 감사하다. 마음이 정말 찡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닭살이 안 나겠어요. 그런데 또 제가 LA로 나가기 전에 저를 한번 또 부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스티비야, 나는 일생을 살면서 정말 대결정적인 결정을 몇 가지 잘 내린 적이 있다. 결정? 예. 네, 결정. Decision. 예. Most important decision. 예. 제일 좋은 결정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다. 두 번째로 제일 좋은 결정은 너 어머니하고 결혼하는 것이었어. 그리고 세 번째로 제일 좋은 결정은 뭔지 알아? 너를 우리가 아들로 삼은 거야. 그런 아버지셨어요. 물론 우리 아버지는 오남매를 동등하게 사랑해 주셨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정말 그날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과 존경
정말 하늘로 올라가는 듯 했습니다. 아, 정말 그런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제 과거의 아버지의 그가 준 상처를 다 씻어주시고, 아, 정말 치유를 받고, 이제는 그 과거의 아버지까지 용서해주고, 아, 정말 이 자리에 나타나신다면 제가 깨어나 주시고, 아,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는 잘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아, 정말 감동이다. 아이고. 진짜. 아. 그러니까 이게 말씀만으로도 사실 부모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얼마나 크신지도 다 전해지고요. 그때 느낀 안정감과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도 느껴지는데, 네. 나를 이런 부모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환경에 놓아주신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하셨을 것 같아요. 네, 엄청 감사했죠. 네.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도 하지만 저한테 가장 마음에 와닿는 성경 구절이 시편 116, 12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 그 말씀입니다. 정말 제가 정말 생각을 해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우리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뭐 지식이 월등합니까? 또 재산이 많습니까? 네. 파워풀하지도 않고,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더 빚진 자로 살아라. 그것도 제가 미국의 잔 파이퍼 목사님을 만나서 그걸 또 배우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 하나님은 더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계속 매일매일마다 저는 더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이것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어요? 아유, 그 부모님들은 언제까지 계셨어요? 네. 아버지는 2006년도에 돌아가시고요. 예. 그 어머니는 금년 초 95세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오래 가셨어요? 네. 아유. 네. 그 아버님 돌아가실 때는 어떠셨어요? 아, 정말 마음이 무너진 듯 했지만 그래도 네.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네. 제 천국으로 가셨기에 네. 너무 감사했고, 자녀들이 5남매가 있었지만 네. 자녀들을 대표해서 제가 그 뭐라 그러죠? 그 스피치 하는 거 있잖아요. 주도사. 네? 주도사. 예. 주도사. 그거를 제가 가족 대표로 이제 하면서 예. 참 간혹 가다가 아버지가 보고 싶으면 그 추도사를 다시 또 읽고 그래요. 네. 아버님 편하게 가셨어요? 네, 그럼요. 네. 예. 어머님은 장수하셨네요, 그래도. 그렇죠. 네. 어머님이 혹시 올해 100세 넘게 사실 줄 알았는데 예.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어머님 가실 때는 어떠셨어요? 아, 매우 가슴 아팠죠. 네. 물론 이제 가시기 전에 이제 건강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면서 네. 이제 그때 이제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사셨는데 저는 LA에 살았고 예. 근데 다행히도 제 직장에 그때는 이제 덴버로 이제 출장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렌트카를 타고 이제 내려가서 어머니를 자주 만나 뵙고 한 적이 있었는데 네. 볼 때마다 이 건강이 안 좋아하는 것을 보고 또 누님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게 되면 어머니가 오늘 이렇다 이렇게 해서 상황 이제 갈 때가 되셨구나. 그래서 서프라이즈가 아니었어요. 예. 네. 네. 네, 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내드렸군요. 네. 예. 네. 그럼 그 제임스람 동생하고 다 누님 미국에 사시나요? 네,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네. 다 아주 매우 친한 관계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혹시 지금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지금 우리 이사님을 내려다보고 계실 네. 아버지와 어머님께 네. 영상 편지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이걸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네. 네. 좀 보시고요. 네. 네. 영어로 해야 되는데. 네네네. 네, 영어로 하시죠. 뭐 한국말로 예. 할게요. 영어로 하시죠. 예. Dear mom and dad. 예, 아버지 어머니 정말 천국에서 저를 이제 내려다 보시면서 많이 행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 스티브는 여기서 잘 지내고요. 우리 5남매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제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정말 가정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가정을 줄 수 있는 한국이병 홍보회를 통해서
입양이 더 널리 알려지고 모든 아이들을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세상이 되면 정말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이 비전, 이런 마음을 정말 어머니 아버지께서 저에게 심어준 그 마음입니다. 아, 정말 제가 꼭 필요할 때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고 제가 꼭 필요할 때 가정을 만들어주신 어머님 은혜, 아버지 은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높고 넓은 하늘이라고 하지만 예, 그보다 더 높은 게 어머니 아버지 은혜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두 분을 저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 정말, 정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제 자신을 부를 때 정말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빚진 자로 살아가는 저 자신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저에게 너무나도 훌륭한 모범이 되시고 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저를 아들로 삼아 주신 것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언제 천국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See you later. 천국에서는 다 자체 번역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한국말로. 그럼요. 그럼요. 아유, 뭉클하시죠? 아버님, 어머님. 네, 저, 네. 아유, 전 얘기만 듣는데도 저희가 뭉클하니까. 어떠세요? 그 잘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왜 나는 입양아였을까? 왜 나는 입양 될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 왜 저는 입양이 되어야 했나요? 라는 질문 안 해보셨어요? 네, 했죠. 네. 네. 제 마음에 한 구석에 좀 그늘이 있었어요. 네. 그게 뭐냐면 why? 왜 하나님? 그것이었어요. 왜 하나님 제가 어머니 아버지를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우리 가족이 이렇게 헤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했어야 합니까? 그리고 왜 거리를 돌면서 그렇게 거지아이 같이 이렇게 사는 그런 삶을 제가 경험했어야 합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고아원에 들어가서도 늘 아버지 어머니를 이제 생각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계속 있었지만 어머니는 그리워하고 특히 동생 제 대천을 이제 보고 싶은 그런 경험을 제가 왜 경험을 했어야 합니까? 예. 고아로서 자라는 그런 아픈 경험 또한 그런 가운데 왜 제가 또 미국으로 보내줘서 입양돼가지고 예. 이렇게 좋은 가정을 저한테 보내주셨습니까? 할 때 하나님 제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기도를 매년 여러 해 동안 수년 동안 했어요. 근데 답이 안 나왔죠. 근데 한 번은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 마음에 이제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다. 물론 인간들은 잘못해서 네가 그런 처지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너를 선택해서 이제 선택해서 너를 내 종으로 삼겠다는 그런 그 생각을 주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저를 오래전에 선택하셨죠. 네네. 네, 근데 그 깨달음을 제가 받게 되었고 그 우연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why라는 그 왜라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는데 이런 모든 것의 고통은 이제 어른들로 잘못으로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네가 고아원에서 살면서 이런 것을 겪었을 때 네 마음은 어땠냐 하면서 아직도 한국에 너 같은 아이들이 많다. 네. 그 아이들을 위해서 너는 무엇을 할 수 있겠냐. 이 마음을 주시는데 제가 정말 그날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비전이라고 저는 보고 정말 내가 이거구나. 이것을 내가 찾으려고 몇 년 동안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응답이구나 하면서 네. 정말 한국의 입양 홍보를 통해서 예. 아동들에게 가정을 찾아주는 일을 입양 홍보 사역을 해야겠구나 해서 시작한 것이 한국의 입양 홍보였습니다. 네. 저는 정말 우리가 살아도
제가 뭐 인공위성을 디자인하고 연구 개발해도 뭐 나중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근데 뭐라도 이제 죽기 전에 예. 젊은 나이였지만 그때 예. 뭐라도 하나를 해놓고 가야 되지 않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역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미션이라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아동들에게 가정을 찾아주는 일을 해야겠다 해서 시작한 사역입니다. 예. 네. 대단하시네요. 네. 한국 입양 홍보회가 네. 그렇게 시작됐고. 네. 네. 그래서 뭐 사실은 네. 네. 그리고 정말 이제 제가 고아 시절에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이 어린 아이들의 심정을 이해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홀트 고아원의 일산 타운에 이제 그때 철조망이 이제 둘러쌌는데 철조망 안에서 이제 바깥을 내다보는데 한 아이가 이제 부모님 손잡고 그 동네 아이가 모자 쓰고 이제 물병 채우고 이제 가방 메고 소풍 가는 것을 봤어요. 그것을 보고 야 정말 부럽다. 나한테도 저런 가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한테도 저렇게 소풍 데려가는 엄마 아빠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 어린 아이들의 생명, 삶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보육원이나 어디에 가정이 필요한 아이들 마음을 제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네, 네. 네. 그 아이들에게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렇죠. 엄마 아빠. 그렇죠. 누구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가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 한 마음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정말 많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서서 이 아이들에게 가정을 주는 그런 네. 사역이 일이 있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또 그 단체를 통해서도 너무 귀하게 쓰임 받고 계시지만 사실 또 부모님과 똑같이 두 명을 입양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 우리 친구들도 잘 자라고 있죠? 아, 네, 네. 그 전부 몇 남매를 두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세 자녀를 낳았어요. 딸 셋을 낳았어요. 예. 예. 근데 이제 딸 둘을 낳고 하나를 입양했는데 예. 이 아이가 중간의 나이예요. 예. 예. 얘는 이제 세 살 반 때 우리가 입양을 했어요. 예. 21년 동안 키웠어요. 어머. 큰 아이는 큰 딸은 이제 24살이에요. 예. 이 조세베라는 아이도 24살 됐고요. 예. 그리고 10년 전에 14살 되는 아이를 한 고아원에서 저희가 입양을 했어요. 예. 그 아이도 이제 24살. 그러니까 어이. 큰 아이들은 세 아이가 24살. 예. 네, 이거 정신없죠. 네, 대학비를 어떻게 내야 되고. 네, 이것도 애들이 또 줄줄이 있어가지고 막내 늑덩이도 하나 났어요. 아, 나 직접 나시고? 네, 네, 네. 예, 예. 걔는 지금 16살인데 네, 네. 우리 허락 없이 나왔기에 예, 예. 저희가 Oops Baby라고 별명을 불렀어요. 아, Oops Baby 너무 귀여워요. 미국 표현 Oops잖아요. 약간 미국식 조크인데요. 예. Oops 네, Baby. 저는 가장 잘한 Oops라고 생각합니다. 잘한 Oops. 너무나 큰 행복을 줬고요. 저도 Oops가 하나 있거든요. 예, 저도 전혀 그때 빨리 자자고 그랬는데 우리 되게 Oops 대디들이 Oops 대디들인데 정말 3년 맞아요. 전에 Oops가 한번 있어가지고 그래서 14살 때 입양한 아이는 정말 어렸을 때 우리가 많이 힘들었어요. 네. 이 아이가 왔을 때 우리 가정에 왔을 때 엄청나게 큰 환상이 뭐랄까 망상을 갖고 왔는데 네. 제가 엄청난 재산이 있고 부자고 유명한 줄 알았대요. 예. 네. 근데 직접 우리 집에 와 보니까 검소하게 살고 있는 네. 그 모습을 보고 뭐 벤츠도 몰지 않고 큰 대거를 살지도 않고 그런 거 보고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예. 자기가 잘못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다른 가정에 보내줄 수 없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고 14살짜리 아이가 예. 머리는 매우 똑똑한데 예.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매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저희가 이 아이를 계속 사랑으로 양육하고 기도해야 하고 아주 끈질기게 많은 대화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얘가 정말 한국을 떠날 때는 성적표가 엄청 안 좋았어요. 예. 7학년을 다니다가 왔는데 네. 가가
네 개고 양이 두 개고 미가 하나였던 것 같아요. 아. 완전히 페일리어죠. 네네. 네, 근데 미국에 우리 집에 와가지고 저희가 많은 사랑과 신경을 쓰고 기도를 통해서 얘에 대한 그 사랑을 많이 줬을 때 얘가 마음에 뭔가 이제 좀 느낀 것 같아요. 네. 그것을 보니까 또 얘가 또 열심히 공부하게 됐어요. 네. 공부를 하면서 성적도 많이 올라가고 8학년 끝날 무렵에 얘가 A가 4개, B가 2개 이게 됐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냥 농담으로 얘한테 너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돼서 자서전 쓰면 네. 제목을 가 4개에서 A 4개로 해라. 가에서 A로. 가 to A. 예. 근데 이제 얘가 지금 잘 살고 있고요. 이제 아주 큰 보수를 받고 일을 하고 있어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고 있는데 네. 엄청나게 얘가 잘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 말도 옛날에는 말 해코가 아주 심했어요. 뭘 하라 그러면 왜 해야 돼요? 이런 식의 아이였는데 지금은 뭐 잘 순종 잘하고 너무나도 멋지게 또 핸섬하게 생겼어요. 얘가 네. 그런 것을 보면서 얘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할 때 예전에 저의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렇죠. 아, 나도 저랬었는데 나도 공부를 안 하다가 왔다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제 자신을 보는 그렇네요. 네. 그렇네요. 네. 근데 제가 훨씬 더 착했어요. 좀 몸이 아픈 아이도 있었죠. 네, 그리고 또 세 살 반 때 입양한 저 조셉은 자폐 기증이 좀 있어요. 네. 에스버거가 있고 보더라인으로. 예.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평상 그러니까 노멀하게 예. 이제 행동을 하다가 어쩌다가 이제 촥 이쪽으로 튀면서 아주 좀 뭐랄까 좀 남들한테 이렇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도 처음부터 세 살 반 때 데려왔는데 차츰차츰 이제 더 좋아지면서 이 아이가 지금 지금은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집에서 엄마를 제일 많이 도와주는 인정이 많고 아주 정이 많고 사랑이 많은 아이가 됐어요. 그래서 참 입양 가족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특히 연장아를 나이가 좀 3살, 뭐 이렇게 4살, 5살 이렇게 입양 가족들이 키우면서 참 어려워해요. 이미 배웠던 습관들이나 이런 것들이 고아원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말로는 이제 bring the baggage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많은 힘든 경험을 갖게 돼요. 애착 그 관계도 참 힘들고 갓난아기 때 왔을 때는 뭐 6개월, 3개월, 4개월, 9개월 이때는 너무 애가 아무리 잘못해도 이쁘고 예쁘고 귀엽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오게 되면 참 많이 힘든데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나는 정말 더 위험한 나이였는데 네. 그래도 정말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많은 변화를 받게 되고 잘 자랐고 또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힘든 그러니까 몇 번이나 이 아이들을 생각했을 때 내가 제대로 한 일인가 잘한 일인가 이런 의심을 가질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들 때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입양 가족들이 이런 고비를 겪는 것도 마치 그 산을 등산하는 그런 모습 같아요. 네. 올라가면서 땀나고 힘들고 중간에 다시 내려갈까 포기할까 이런 마음도 있을 텐데 포기할까 네. 중간중간에 서서 좋은 경치를 보게 되면 또 애들도 관계도 내죠. 좋을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고 근데 끈기를 가지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참고 견디고 계속 올라가다 보면 아이들을 이제 키우다 보면 정상의 끝까지 올라가서는 야 진짜 잘했다 오길 잘했다 그치? 진짜 잘했다 바로 그 심정이 저의 마음입니다. 우리 두 아들을 볼 때. 정말 도중에 힘들긴 했지만 진짜 잘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기는 합니다. 네. 그럼 모리슨 아버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셨겠죠.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방을
입양하러 가셔서 네. 이제 입양을 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을 다 경험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느끼실 수 있는 네. 감정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저는 다른 입양인들하고 좀 이렇게 다른 것이 뭐냐면 저는 홈레스 가정에서 친가족에서도 네네. 자랐고 또 이제 홈레스 돼가지고 거리에서도 살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고아원에 가서 살다가 나중에 입양 가서 입양인을 자랐고 그 다음에 입양을 또 해서 이제 가정을 또 이루었잖아요. 예, 예. 예, 그런 전체적인 그 스펙트럼을 예. 이제 경험을 했는데 수많은 경우에는 입양 현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입양인들을 그런 힘든 시기를 거치지 않고 갔기 때문에 자기가 갓난아기 곁에 가서 거기서 자라면서 생각하는 것이 왜 한국에서는 나를 한국에서 뿌리를 뽑아가지고 낯선 땅에서 심어가지고 나의 언어를 가져가고 내 문화도 가져가고 인종차별을 겪게 하면서 그렇게 했나 예. 그러면서 입양을 반대하는 입양인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부족한 건 뭐냐면 동전의 한 면을 보는 거예요. 네, 만약에 네. 그분들이 남아 있었더라면 네.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그렇죠. 보호퇴소생들을 보면 그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어요. 이 아이들은 얼마나 18살 때 퇴소돼가지고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겪는지 그분들도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한쪽 사이드만 보고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아이들에게 그 입양인들에게 하는 말이 입양이 안 되고 남아있었다면 바로 이런 세상일 거다 그렇죠. 하면서 좀 perspective를 올바른 perspective를 주는 것이 있고요. 또 퇴소생들도 자주 만나요. 만나면서 제가 이 아이들한테 주는 것이 뭐냐면 비록 너의 친생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거나 고아원에 맡겨졌거나 아무리 그분들의 실수가 있었더라도 너는 그 안 좋은 그러니까 불행의 그 비극을 너로 멈춰야 한다. 되풀이하지 마라. 네, 그것을 너 후손들에게 넘기면 안 된다. 너로 끊어야 된다. It has to stop with you. 그리고 그것을 전하지 말라 하면서 제가 그 도전을 줘요. 근데 아이들이 그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제가 하면 아주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네. 네. 근데 이제 우주항공 연구소 네. 은퇴하시고 네. 폴트 이사님이 되셨어요? 네. 이것도 저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기대도 하지도 않았던 그런 직분인데 네. 말리 홀트 여사님께서 살아 계셨죠. 그분이 어렸을 때 저한테 성경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그분에 대한 사랑과 존경도 많은데 네.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이제 부탁을 했어요. 이사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뜻밖의 저는 전혀 예상치도 않았는데 그런 부탁을 받아가지고 이게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방향으로 인도하시는구나 해서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네. 제가 이제 이사가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사로서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뭐 도네이션을 많이 할 수도 없고 네. 정말 저는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정말 예전에 홀트 할아버지의 정신을 가지고 그럼요, 그럼요. 정말 고아들을 테케어하고 네. 지금 일산인 보육생들을 잘 테케어하고 네. 또 홀트 직원들을 잘 챙기는 힘을 주고 인스파이어하고 이런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일을 하자 네. 그런 정신을 심어주고 싶어요. 예. 네, 홀트의 정신을 다시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네.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쓰임 받으시리라 믿고요. 네. 여기 지금 홀트 홍보대사 두 명 있잖아요. 아, 네. 네. 네, 예, 제 앞으로도. 동생이에요. 저한테 형님 해요. 되게 건방져 보이네요. 네. 형님 하세요. 아유, 오늘 저는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네. 우리 지은자매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네. 정말 도전을 많이 받은 녹화였던 것 같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 모리슨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스도인이란
그 사랑이 고이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그렇게 흘려보내서 삶으로써 내 자녀와 내 아내와 또 그 사람이 또 사랑을 흘려보내고 정말 그게 천대까지 가겠구나. 네네. 그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저도 받은 사랑 고이지 않게 그래요. 잘 흘려보내야겠다. 네. 그런 생각이 그래요.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박영 목사님은 더 공감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제가 뭐 그 전에 뭐 워낙 많은 또 강연도 듣고 네네. 또 사석에도 뵀지만 제가 오늘 말씀 나누면서 그러니까 저도 너무 좋은 일들이 만약에 10가지나 있어도 한 가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거기 너무 그냥 매몰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우리 지금 어떤 입양에 대한 부분들도 그거 같아요. 네. 안타까운 사건이나 이런 소식들이 생겨나면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렇죠, 너무 그렇죠. 거기 내몰되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오늘 나눠주신 것처럼 이 입양이 정말 축복이고 네. 행복한 가정 안에서 너무 건강하게 잘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나눠주신 것처럼 또 저도 그렇고 저는 곳곳에 이 가정 안에 자라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자랐는지 네네. 우리 성인 입양인들의 이야기들이 더 많이 좀 사회 가운데 나왔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더 많이 접할 수 있었으면 네, 좋겠어요. 맞습니다. 저는 오늘 양육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양 아이들은 아까 bring the baggage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적가방, 그러니까 기저귀 가방 안에 네. 상처와 네. 결핍과 아, 그렇죠. 뭔가 눈물을 가지고 네. 부모를 만나러 갔는데 네. 뭐 공부하고도 담을 쌓았을 것이고 네. 뭐든지 부정적인 그 상처를 가지고 부모를 만나러 갔는데 그 부모가 강도만 한 일을 끝까지 책임을 졌던 사마리아 사람처럼 네. 네. 무한한 사랑, 정말 네. 끝이 없는 무한한 사랑을 베풀었더니 네.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었더니 네. 그 아이가 성적이 오르고 네. 그 아이에게 웃음을 네. 또 그 아이에게 기쁨과 네. 이 사회에 우뚝 설 수 있는 리더로 성장시켰다는 네. 것에 대해서 네. 그 모리슨 아버님을 떠올리니까 제가 굉장히 오늘 뭉클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과연 나도 내 아이에게도 이렇게 무한한 사랑으로 교육할 네. 수 있을까? 네. 또 그런 사랑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을까? 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사랑, 네. 값없이 주신 사랑을 그저 네. 내려주신 거잖아요. 네. 묻지도 않고 이웃하지 네. 않고 네. 이 아이가 이곳에 도착했을 때 낯설지 않도록 김치를 담그셨던 그 어머님의 손길과 네. 그 무한한 사랑을 위해서 또 그 아버님 어머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네. 우리 스티브를 위해서 얼마나 또 많은 눈물로 기도를 하셨겠어요. 네. 그 그렇죠. 기도가 이렇게 한 사람을 바꿨듯이 네. 또 우리 이사님께서 입양한 아이가 또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네. 우리가 지금 아이들 공부 잘하기를 바라는 다 어머니 아버님들이 바라는데 네. 공부도 결국은 무한한 사랑으로 그렇죠. 성적도 네. 오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문 닫고 공부해라, 네. 책 봐라가 아니라 네. 그런 부모님께서 늘 평상시에 보여준 행동과 언행 하나하나가 그 아이가 성적도 오르게 하고 그 아이를 네. 하나님께 쓰실 수 있는 일꾼으로 만드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입양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민감한, 민감하게 다가오는 단어인데 네. 더 많은 곳에서 네.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신 분들 또 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신 분들의 이야기가 네.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주리라 믿으면서 더 많이 애써주시고 더 많은 곳에서 사연을 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간증 나누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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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